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잘 들으십시오. 예, 예. 아이고. 예,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주 오늘 반응이 뜨겁네요. 우리 고동우님, 첼로님, 올해도 곽권님. 자, 오늘 깔롬TV 만나호두과자님, 예예, 최운영님, 피크피님, 박경희님, 고해명님. 아, 약간 생소한 분들도 많이 오셨네. 아, 신동보제도. 예예야, 아, 승초이님 안녕하세요. 볼일이 있어서 외부에 나와 있어서 이제야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승초이님 왜 안 보실까 했는데 그렇군요. 심동보 제동님, 이수님, 박사님,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 자국전의 대변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국회 정문 앞에 가서 또 소리 좀 지르셨죠? 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예.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은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면 좋은데. 비급, 아, PKPKB. 김충렬님, 아, 점점 독자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네. 네, 보면은. 워낙 좋은 방송이니까, 정말. 이 방송은요, 안 듣는 사람이 손해예요. 안 듣는 사람이 손해죠. 손해예요. 불행한 거죠. 그럼요. 네. 찬해철님. 대한민국의 예. 국민들이 모두 다 들어야 할 방송이 바로 아, 이 방송. 이것만 들으면 지금 바꿀 수 있어. 예, 예, 예. 마이크 좀 신경 쓰시면서. 예, 예. 서로 예. 좀 입에 가까이 대시면서. 자, 오늘 뭐 굉장히 제린김님, 박경희님, 아, 위티스님. 예, 임창님 안녕하세요. 예. 이분이 해운대 사시는 거예요. 아, 부산에? 네. 바른소리님. 예, 제린, 예. 박정훈님. 뭐 대단하네요. 네, 엄청나죠. 엄청나게 예,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박정호님, 앵그리정. 아, 이분이 계속 삐딱한 분이야. 윤석열 아무리 빨아도 한 자리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야. 네. 에이, 그 무시하십시오. 네, 박성봉님. 저분도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되겠죠. 아니, 말을 이따시로 하는 거야, 그 말이야. 참, 비애를. 백계문인가? 백계문이지. 동호신님, 호주에. 시드니에 계시죠. 아, 네. 네, 시장 자유님. 예, 네, 황금황님. 이런, 요런, 요런 아주 이봐. 앵그리장. 박근혜 존경한다면서 왜 윤석열 지지하는지. 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제, 모략질 하는 거지. 예, 예. 어? 모략질. 근데 윤석열도 지지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한 적도 없는데. 예, 예. 이렇게 모략질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대깨문이거든. 이렇게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예. 이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시장자유님, 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이구, 그 사이에 많이들 들으셨네요. 야, 대단하다, 네. 대단해.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사퇴, 특검 구속 수사. 어제 이게 이제 국회 정문 앞에 예예, 그렇죠. 예, 가져갔던 거죠. 예예, 예. 너무 아까워가지고 예예. 오늘 이것을 좀 하면서 오늘 완전히 이재명 특별 방송을 한번 해보죠. 예. 네.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밀란 전야죠. 밀란 전야. 정말 이 자들이 지금 국민을 아주 그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하는데. 진짜 참. 네. 지금 방금 전에 민주당의 원로라는 작자들 예, 예. 무슨 뭐 국회의장하고 뭐 당대표 했던 작자들이 모여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이재명 후보로 인정을 했어요. 아, 와, 진짜 뻔뻔한 인간들. 예? 아, 그럼 완전히 이낙연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뭐 완전히 바보 된 거지. 지금 끽소리 못 하고. 지금 완전히 저거 좀 내가 볼 때 저 뭐 돌아가신 분 뭐 안 됐지만 좀 죄송합니다만. 저거 완전히 최규화지. 아. 처음부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인 거야. 아주 위선적이고요. 그렇지. 제가 저 합참회 그때 과장 때 국정감사를 하는데 왔어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낙연이가? 예. 아. 말하는 거 듣고
내가 그때 처음 봤지, 저는. 과장 때. 과장 때, 대령 때. 대령 때. 야, 2002년도인가 그래요. 아. 와, 그냥 막, 이게, 저는 그 현장에서 보면서, 어허. 아, 정치는 저런 사람이 하는 모양이구나. 능구리 있잖아. 능구리 애가 막 딱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구역지. 그때 김대엽 사건 있잖아요. 영국 사건. 아,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 막, 군 검찰들 조지는데. 아, 2002년에. 예, 그 아하. 김대엽 사건, 그 노무현 때네.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할 때, 일창회가 붙을 때. 아하. 야, 야비하더구만. 근데 지금 이분의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요. 별명이 음중이랍니다, 음중. 그렇죠, 음중. 그렇죠. 자기 혼자 점잔 다 빼면서 속은 막 능구렁이 들어있는 사람 그 진행적인 그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그 기름 바른 장어 뭐 그런 이야기. 그렇지. 옛날 박영훈 저 유엔 총장 보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을 주잖아요. 저 사람은 극히 아주 배타적 자기 개인 그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대통령 돼봐야 이재명보다 나을 것도 없어요, 사실. 아, 예? 그렇지. 뭐 이재명은 뭐 아이고 뭐 아예 도둑놈 대장이고. 와 오늘 활약 좋으시네. 이게 아 도둑 대장이라 이낙연을 아시는구만. 아 이때는 저는 저 국정감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낙연 씨를 내가 나보다 이제 한 4년 정도 언론계 선배예요. 예, 그러시겠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민정당. 예, 뭐 예. 민한당, 예, 예, 네? 예. 또 저 외교부, 예, 뭐 총리실 이런 데 출입을 예, 같이 했어요. 예, 예, 예. 내가 이 양반한테 그 지어준 별명이 기름 바른 미꾸라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꾸라지도 잡기 어렵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발랐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거 내가 금년에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별명이 한자로 유추야. 미꾸라지 추, 유추. 기름 바른 미꾸라지죠. 아니 그런 그러니까, 별명이 그런 별명이 비슷한 별명이 또 있어요. MBC에서도 그런 별명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기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조직을 자기 본인 이익 위주로 예.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리더는 특히 국가지도자는 그러네. 국가지도자는 그 반대라 해야 되거든. 그렇지. 자기를 손해 보고 자기 헌신해서. 필요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직, 꼬라지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이익밖에 없어. 그게 용물이지, 이용 대상이지 아니에요. 국민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냥 미꾸라지 아주 기름 바른 미꾸라지 그런 처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주 약속 빠르고 그러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종으로 지금 이낙연과 그 이재명이 나왔잖아요. 둘 다 엄청 문제에 많은 인간들이네요. 그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역발상이 게 뭐냐면 반전이야. 지금 이재명보다 더 미운 게 지금 이낙연이야,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 당 자체가 아까 뭐 고문 고문들, 그 사람들, 원로들, 거기 또 이재명이 초청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절차를 받는 거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는 뭐 했죠? 당무회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절차대로 다 짚을 거 짚었다 했는데 원로들까지 그렇지. 아 이거는 이재명이가 이거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 모든 게 그거 하니까 그래 대통령 후보를 세우겠다는데 저 장은요 완전 정신병자 같아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 당의 그렇지. 정신병자 수준이야. 저 왜냐면은 정신병동. 그게 아주 저 정신병동.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요. 정신병동. 저 더불어 정신병동. 군대 그 저 병원에 정신병동을 육병동이라고 그랬거든. 육병동. 아, 육병동. 우리가 좀 이상한 행동하는 동기라든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이제 장병들 보고 농담을 그래요. 야야 너 육병동 안 간잖아. 아. 정신병동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통째로 저 정신병자 같아요. 대통령부터
어, 뭐 간첩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간첩에다가 정신병자에다가 야, 저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가지고 나를 5년을 더 다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완전히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이만큼 발전했잖아요. 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데 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이 친중, 친북, 이 민주당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정신병자 같은 것 같아요. 정신.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걸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심재동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이거 뉴스 보면 진짜 합병이 난다니까요. 신문도 보면, 신문도 제가 그럼 보는데 그것보다 막, 와, 그 진짜 이게 신문, 언론까지. 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제가 보는데요. 예. 조선일보 아직도 보세요? 아, 신문을 보시는구나. 신문을 봐야 신문으로. 일단은 왜냐면. 아. 나쁜 신문이라도 또 거기에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주시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예예. 그저 100% 저 동화에서 보는 건 아니고 선우 정칼님이라고 있어요. 무라한자를 내가 읽어드릴게. 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들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지사는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보통, 이재명.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보통 정치인이 아니다. 어. 아, 그 선우정 칼럼이 말이야. 그렇죠. 어, 나 아침에 그거 보고서 난 쟤가 왜 저렇게 된다 모르겠더라고. 어머. 이 선우의 아들이잖아요. 예, 예, 예. 어. 근데 그게 좀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 노는데. 그렇지, 그렇지. 결론적인 일에 대해서 야당 후보가 그를 얕보고 모욕하면 당장은 후련하겠지만 아, 딱 그렇지. 이렇게 놓죠. 그렇지, 그렇지.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허망한 얘기가 될 것이다. 결론 딱 내려놓은 게. 난 조선일보의 칼럼에, 어, 메인 그렇다. 칼럼에, 이재명이 이거 딱 결론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딱 주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이 뭐. 대선 후보로 1위라고 한 게, 예. 이게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된 거냐, 못된 거냐, 정당한 거냐. 이런 문제를 조선일보라면은 이걸 파고들어야지. 응? 근데 그러니까 손우정의 칼럼을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어떤 은유인지 은유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찬가야. 찬가. 너희들 마 이재명 우습게 보지 마. 어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야당에서 좀 이재명 갖고 좀 조롱하는데 너희들 마 그렇게 조롱해봤자 이제 국민들이 귀에 기울이지 않아. 이 얘기잖아. 그, 떠들어봐야 험한 얘기라는 거야. 난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우리가 지금 떠드는 것도. 이게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조선일보적인 신문이란 말이야. 이게. 그게 윤창윤 대표, 네. 당신 떠들어봐야 다 험하니까 떠들지 말라는 얘기야. 좀 시원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예. 이걸 기정사실화 하는 칼럼을 써주는 거야. 그렇죠. 어? 그래서 이재명한테 완전히 이재명한테 보험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한마디 했잖아요. 아. 그것도 첫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딱 조선일보가 딱 받쳐주네. 그렇지. 예, 딱 받쳐주는 거야. 어제 야. 저기도 보면은 문재인은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실 규명에 의해서 수사에 총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바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이 만약에 조기 사퇴 후 대선 후보 모드로 뭐 이렇게 막 사퇴할 경우는 뭐 뭐야 구태타가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어, 그 얘기는 아니야. 이게 지금 어. 이 말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태타 얘기까지 군대까지 참 희한한 놈들이야. 네. 이게 그 5.16하고 12.11을 그때가 얘기한 건데요. 그렇지. 네. 네?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야당이 분열이 돼가지고 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빌미를 줬다 이 논리예요. 근데 나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 야당이 무슨 빌미를 줬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어지러웠잖아. 5.16일 날 때는 온 전국이. 그럼 12.12 때 야당이 빌미를 준 게 아니지.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그냥 뭐 거짓말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돼 가지고 완전 나라의 그 리더십 자체가 공백기에. 그렇지. 완전히 이게 저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였잖아요. 북한 힘 위협은 더 늘어나고 말이에요. 네. 이럴 때 군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놓은 거야 말이야. 그러다 야당이 분열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빈미를 줬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이 도둑대장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는데 이거를 저 경쟁자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걸 다시 저 그걸 하자 따져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무시하고 이걸 하는데 그걸 들어줘가지고 야당끼리 야당 아 저 여당 내에서 분열이 되면은 네. 군이 일어나서 구대사 이렇게 했나 이런 그렇지. 얘기 아니고 완전 군발친 거야. 완전히 말 이 근본적으로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아 왜곡 시키가지고 군인을 해줘. 그렇지. 예컨대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조지는데 너 최순실의 최순실이가 무속인 좋아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최순실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네요. 어. 무속 자체를 모르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그때에 이제 소위 말한 저쪽 대깨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무당 불러가지고 구됐다. 구설했다. 어? 지네들이 했던 이게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지들이 만든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송영길이 유효주의가 전부 다, 야, 윤석민 그거 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가 지금 조선일보에 그, 자기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무슨 무속인을 어떻게 했다고 좀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5.16 쿠데타니 12.12 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국민들 관심 집중되고 비판이 올라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저기잖아요. 그것도 또 이 좌파들의 특징을 보면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며낸 이야기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 그냥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진실로 믿을 때까지 계속 이게 떠드는 거예요. 완전 공산주의식.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그 송영길이나 이 좌익들은 그런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기민하게. 쟤네들은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체질을. 그래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확 터지니까 바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러니까. 던진 거야. 진짜. 놀라운 우리들은 일이지. 진짜 그런 양식. 문화는 깜빡 안 해. 그런 마음은 상상도 못 하죠. 아,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생활화 된 사람은 그럼요. 그거 하면 일단 뭐 표정이 바뀌어. 바뀌지. 뭐가 뭐 의식해.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딱 듣고 완전히 그렇게 아주 선동하고 남한테 딱 핑계를 대버리잖아요. 남한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적반하장이란 건데. 그렇죠.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고 곽상도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저 윤 대표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맨후 흑심. 그렇지. 얼굴이 완전 진짜 칠팡아지 두껍고 야 속은 시큼한 놈들 있잖아요. 진짜 면후 흑심이지. 딱 그거야 전행적으로. 면후 심흑. 맨후 심흑 그래. 맨후 심흑. 면후 심흑. 네. 얼굴이 두껍고 그러니까 아예 그 인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음은 검어야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딱 숨기는 거야. 철저하게 숨기는 거야. 그리고 아주 선량한 척하고. 네. 근데 그 아주 야비하죠. 그 저는 딱 그 관상 보면은 딱 보이거든.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이낙훈. 예, 이낙훈. 이낙연. 이낙연. 아, 이낙훈 돌아가셨어요. 예, 예. TV 그때 이제 저 19년 전에 예, 예. 기억에도 딱 그게 딱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보니까 그래도 이낙연 그 측근인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세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른 네, 서른 대장동 개발 의혹의 제보를 직접 들었고 예. 또한 정신병원 입원 강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그 성남시의 의원 시민들이 한 25명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이낙연 측에서 굉장히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낙연은 완전히 지금 뭐 정말 이제 완전히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서른이라는 저 국회의원에서 지금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마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그 저 제명했다니까. 아, 마산고등학교. 명예 드립했다고. 그래서 이재명은 동지에서 곧 그 중범죄자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문재인부터가 신속하게
실체를 밝혀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나는 그것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은폐하라. 네, 네. 이야기지. 참. 검찰과 경찰은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거야. 네. 네. 어,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네. 어떻게 수사를 신속하게, 빠르게, 철저하게. 네, 네. 그리고 실제 진실을 조속히 밝혀라. 군대에서요. 네. 상관이 그렇게 지시하잖아요. 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라. 하면은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야, 대충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대충 하라는 얘기지. 어, 그렇군요. 대충 하라는 얘기야. 지 얘기는 어떻게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다 하냐고. 정말 가정스러운 인간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는 신용하라는 거지. 철저하게. 아주 그냥 위선적인 거야. 아,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묻어라. 예? 아,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눈치 없는 게 인간인가? 이런 얘기죠. 말은 그래 해도 눈치가 빠른 놈들은 다 알아가지고 반대로 그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낙연은 일단 아웃이고,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됐고. 그리고요, 서른 같은 사람을 그 캠프 뭐 위원장인가? 그렇지. 총괄처럼 돼 선대본부. 쓰는 게 아니에요. 선대본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낙연 캠프에 이낙연 후보의 정당성을 떠드는 거예요. 왜? 전력 있잖아. 서른이가 그 병풍 사건의 그 주모자잖아. 아, 주모자고 저 네. 소위 말하는 저 이해창 총재의 부인. 네. 한일용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그렇죠, 그렇죠. 20만 달러를 받았다. 그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얘기한 거야. 그와 유죄까지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역사람이잖아요. 살았지. 그런 사람을 캠프에서 중책을 준다는 거는요. 그 이낙연 캠프 자체가 굉장히 그 나는 그 악수를 뜬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계속 찍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돌아버리겠다니까. 아니, 아. 근데 그거는 또 당을 보고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마산이니까 뭐 이렇게. 뭐. 아니 마산이 아니라. 어. 아니야 이 양반은 저 부평인가 그쪽이. 부평이 부평. 그러니까 부평이니까 그쪽이 또 민주당 쪽이 많잖아요. 부평이 호남 세력. 호남 세력이 많으니까. 아 마산에서는 출마하면 저 사람은 안 되지.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을 찍어 국민들은 당을 보고 찍어주잖아요. 사람이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에서 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좀 파악해가지고 이게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정치적인 문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를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죠? 아 예약할 것 없이 쓰러버렸다니까. 아. 예약할 게 없이. 이게 정도 차이가 있죠. 하지만은 썩은 거는 거의 비슷해. 아주 위선적이고 썩고 부패한 냄새 나고 말이죠. 정말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정치 이게 저 정권 교체도 진짜 필요하지만은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 진짜 거기서 노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지금 말이에요.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계한 인간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렇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죠. 정말.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느냐. 나는 이게 소위 말하는 국민적 저항. 저항권 해야지, 저항권. 봉기. 봉기를 리볼트. 해야지. 리볼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는 야당도, 제1야당도 전투력이 없고. 저끼리 지금 야단이잖아. 무슨 뭐 뭐라 그러더라? 경선 뭐 룰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저러 저 뭐 깐부 경쟁한데 깐부 경쟁 내 편 서로 끌어당기려고. 뭐 아니 그, 지금 야당은 뭐냐 싸우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자기들 근데 이준석이가 안 싸워요. 이준석 김기현이가 어제 이제 문재인이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니까. 그럼 뭐 그냥. 갑자기 김기현이 나와가지고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서 왜 특검 수용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특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조혜진 전 의원 있잖아요. 그렇지. 전 의원이 지금 현 의원이지 민향에서. 조혜진. 조혜진 이제 김우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 양반은 김우준 저 승복이 불가피하다고 그랬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야. 이재명 승복하는 거.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내 대해서 승복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끝난 거야. 김어준 방송에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김어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기대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요, 정말 옛날에 그 뒤숭한 정권에, 옛날 뭐, 조선대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날이 일어나고, 막 외침 받고 말이죠. 막 피난가 이러면서, 결국 국민 스스로 지키는 자기 거. 이게 지금 딱 그 유사한 상황이야. 아,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나가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을 좀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 근데 이것까지 지금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네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 야. 조혜진 같은 경우 저게 이제 최재형 캠프에 가장 먼저 붙은 친구거든. 네. 그 김영우 다음으로. 근데 그 최재형이가 망친 이유가 뭐냐면 저게 이제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가장 악랄하게 섰던 사람 종편에 나와가지고 가장 악랄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인물을 대라면 그게 이제 김영우, 조혜진이. 네. 네. 네? 네. 이두화, 에... 신지호, 그 다음에 정오기미, 아이고, 그 여자 참. 그 다음에, 그렇지, 정오김. 그것도 탈북자 그 단체 하나. 그렇지. 그 막 해가지고 탈북자 딸 엄청 그 비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아주 친박, 박근혜 친박이라면 일을 갔던 사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혜진이가 이제 이번에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저게 다 이제 그 바른당 유승민 떠거리 떨거지 갔던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거기서부터 옥석을 못 가린 거야.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람 쓰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자체가 메시지고. 그렇지. 그게 한명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 쓴다. 그럼 같이 일할 거다 하는 게. 근데 그것부터 그렇게 저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야. 그것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쓴다는 게 그 최재형도 지금 그 저쪽 뭐 조직에 계속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 이제 일반 이제 생활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MBC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어떻게 뭘 맡아달라 이제 전부 이제 어떤 명예직이지만 그런 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내가 진짜 내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다 중에서 여러 곳 중에 제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안 갔죠. 거의 안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 최재형도 보니까 맨 처음에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쓸모 있는 사람,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판단을 잘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든 불러와가지고 밑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인사가 김영우야. 김영우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박근혜를 어마어마하게 진짜 난도질했던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나온 얘기가 누구냐면 부산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야. 예. 이건 뭐 친이계로 정말 정치권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거든. 그야말로 어? 얍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쵸? 그냥 앞에서 그냥 정말 기회주의자. 예. 그걸로 그냥 두 방으로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조혜진이 이걸로 인사 끝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최재형은 나는 중도를 뭐 중시하겠다는 거야. 개뿔이나 지금 보수도 깨앉지를 못하는데 중도야. 그게 자기 기회주의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도 얘기하는 그 자체. 그렇지. 그런데 자 이재명이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른바 자유 시민들이 이건 절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조혜진 같은 경우 저걸 정말 좀 화형시켜야 돼. 맞아요. 정말 어디 가서 또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는 자체도 정말 그렇지. 말이 안 되고. 지금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친구가 누구냐면 조혜진이. 홍준표도 나가요. 홍준표. 그래서 조혜진아, 저 홍준표하고. 그 누구야 거기하고 어떻게 친하지? 친하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이는 거야. 완전히 친하지. 소위 말하는 홍준표하고 낙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랍니다.
정봉주 뭐. 예, 그 정봉주야 뭐 그쪽 사람이니까. 예. 야, 근데 낙곰수가 있잖아요. 낙곰수 멤버하고 홍준표하고 홍준표가 원래 개그맨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낙곰수의 김어준하고 정봉주 이 방송에 그 홍준표가 자기가 이제 정봉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한 얘기 내가 그걸 들었어요. 네네.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지난번 2017년 대선 때에 딱 보니까 홍준표가 이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빨아가지고 어? 인명진? 인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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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좌파잖아. 아, 완전 골수 좌파. 그 희한한 사람이 또. 그 참 진짜 보수당 그. 그렇지. 그 인명진이가 이제 탄핵 때 그야말로 보수의 정체성을 차지할 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파, 소위 말 좌파 어용 요설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요설꾼 인명진이가 딱 왔더라고. 그게 이제 서청원이가 불러서 온 거거든. 네, 맞아요. 네? 예. 서청원이가. 예. 그런데 그 인명진이가 경남 도청을 방문해요. 갑자기. 근데 거기 가서 점심을 먹는데 홍준표가 인명진한테. 그야말로 천하의 홍준표가 네. 90도 절을 하더라고. 아. 야, 내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거구나 이게 인명진이가 홍준표를 부추겨가지고 홍준표를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하는구나. 왜냐면 그때 홍준표로서는 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완종한테 1억 받았다는 것이 빼도 받도 못하게 딱 걸린 네, 거거든. 네네. 야. 그 메모장에 남겨놨어요. 아, 성완종 메모장. 네. 이걸 빠져나가려면 대선 후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대선 후보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아까 초당 얘기했지만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홍준표는 이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야 돼. 이걸. 그래서 내가 그때 홍준표한테 그때 내가 밀양으로 밀양의 그 어가라는 데가 있어. 어가. 아, 네. 옛날 밀양의 관청이야. 그 네. 관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기 탄핵이다. 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KTX를 타고 밀양을 가면서 네. 그 기차 안에서 내가 칼럼을 썼어요. 네? 홍준표는 보수로서의 품격, 역사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도리, 모든 면에서 홍준표는 안 된다. 라는 내 칼럼을 쓴 거야. 그 인격적으로 안 됐다는 거네. 야, 인격적으로. 왜냐면 리더십이 인격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네. 그 홍준표는 지금까지 네. 그야말로 당대표니 뭐니 다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도 하나 꾸리지 못하는데 무슨 홍준표가 대선 후보를 나갈 것이냐. 이게 내가 이제 그 칼럼을 올렸어요. 꽤 네. 긴 거야. 이거 막 팍 두 시간 반 또 쓴 네. 거야. 네. 근데 그 다음 날인데 내가 SBS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어요. 네. 정봉주의 무슨 시사 폭격인가 뭐 하는 그런 게 네. 프로가 있었다. 정봉주가 나와가지고 정봉주. 네, SBS에. 네. 거기에 홍준표가 나온 거야. 그 친하고 막 그쪽하고. 네. 두루두루 여기 사람 저 사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그쪽에 세 사람이잖아. 김홍주, 그렇지. 네. 다 친하시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정봉주가, 이게 재밌네. 정봉주가. 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쓴 칼럼 봤어요? 이러는 거야! 어머. 내 칼럼을 본 거야. 그때 그 윤창중 칼럼세랑 칼럼에 그 딱 떴는데 그게 뭐, 홍준표가 깔깔 웃으면서, 야, 난 홍준표를 다시 뭉개만 하면, 이 자가 참 대단한 인간이구나. 아, 그걸 또. 그걸 봤는데, 아, 나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딱 첫마디가 뭐냐면 사실은 윤 대변인이 내 대학 후배예요. 아주 나온 거야. 야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딱 비키는구만. 아, 딱 비키면서. 예.
그러면서 뭐냐면, 아, 품격을 윤 대변이 나한테 언급할 자격이 되나? 아, 이러는 거야, 이제. 내가 워싱턴 뭐 이걸 하면서. 어? 근데 절대 이제 이거 언급하지 않고, 쫙 넘어가더라고. 어? 그렇게 싹 피해가지고, 짝. 정봉주하고 둘이 이구적거리는데,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동대문에서 떨어져가지고 민병도한테 떨어졌잖아요. 어?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 못했던 개그맨을 한번 해보자. 자기는 전계를 떠나가지고 이런 낙검수 같은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거야. 아, 자기는. 그런데 갑자기 김두관이가 경남 도지사를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하니까 그 자리가 비니까 자기 보고 나가라 하더라는 거야. 홍준표가 이게 아주 뭐 기회는 좋네. 관운이 탁월한 사람이야. 탁월한네 그냥 그런 기회가 참. 아 그럼 자기는 뭐 저 이런 낙검수 이거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어? 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그 뭐 또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또 김어준 방송에 가서 또 얘기하더라고. 어? 내가 원래 사실은 뭐 김어준 씨하고 이런 방송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빗나갔네. 네, 빗나갔는데. 그게, 예. 그렇지. 제가 그 김우준 낙곰수 있잖아요. 예. 제 개인 그 인연이 있다니까. 아, 내가 잘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고,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누다 국회의원회 안에 걸렸던 거, 그렇지. 제가 던지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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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그림이 사라져서, 출근에 가서 작가가 와가지고, 이제, 예. 개판돼버렸으니까. 그럼 저는 뭐, 송계한 건 없어요. 사실 그림도 아니지. 근데 다른 사람들, 영등포 경찰서 예능대 갔거든. 그 후에 여러 사람이 그 그림을 좀 송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가 모르지. 근데 그 그림이, 다음날, 예. 낙곰수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아하. 그게 충정로, 여기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 딱 나가면, 빵카 21. 그렇지. 빵카 21이라는 김어준이 거. 네. 카페가 있대요. 예. 거기에 그 그림이 또 전시가 된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그 얘기 되네. 조국순 대표가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엄마 부대를 끌고 그걸 쳐들어가요. 오. 야. 카페를 그 제재할 거 아니야. 손님으로 가장 들어간 거야. 네. 그래 가지고 싹 다 촬영을 해서 엄마 방송 TV로.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저 재판 받을 때 증거로 그걸 낸 거야. 아, 이거 봐라. 이게 왜 송계된 거냐? 바로 다음 날 그게 전시가 됐다. 이게 그 사진이다. 내가 보여준 거야. 우리 변호사들이. 근데 그런 인연이 있어. 그런데 그 그림을 있잖아. 그렇게 치탄받는 그림을 딱 그 카페에다가 낙곰수가 전시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이게 내부 총질하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김어준 방송은 나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나쁜 방송이죠. 그리고 오세훈을 찍어줬으면 오세훈이가 책임지고 김어준 방송 정도는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무슨 그렇죠. 욕을 듣더라고. 정말이에요. 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가냐면 지금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홍준표에다가 지금 나왔는데 홍준표도 불러. 홍준표 이제는 안 부를 거라고. 결정적이 돼 부를 거라고 내가 볼 때. 예. 홍준표 그다음에 저 조혜진이 그다음에 또 누구야 정무석 하던 저 누구야 그저 그 친박계 있잖아요 그저 김재원이 김재원 아, 어 김재원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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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이 여기 안 불러주면은 안달이야 그다음에 얘 뭐냐 홍문표 저 예산의 홍문표 네. 이게 다 단골 방송 이 저 고정 출연자들이거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나경원이 어 우리들 봐 김어준 조직할 때 거기 나가서 웃고 까불어요. 근데 그 시청률을 올려주는 거죠. 그렇지. 주들은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아니, 시청률 올리고 그 뭐야 그 방송을 시청 저기 청취하는 그런 사람들 주로 그건 택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요 보니까. 아 그래. 그런 사람이 들을 때도 보면 라디오니까. 네,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택시 많이 듣겠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걸 많이 듣더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런 뭐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얘기하면은 얼마나 여기 참 공정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걸요. 어? 완전 들러리서 그러니까. 들러리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맞아. 근데 결국은 이제 탄핵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야당 근본적으로 탄핵 세력들이 지금 야당의 주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걸 갈아엎어버려야 돼. 예. 자 이자들이
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못하냐 이거야. 지금 국민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열불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 이재명 얘기 더 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예, 그 국민의힘은요 예.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완전히 당을 지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대선 후보들까지 좀 그래. 예, 예. 희망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저 대안을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이재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예, 예. 딱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만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일단 이재명이가 저 대법원 그 재판 받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 선거법 위반 뭐또 여러 가지로 딱 거기서 벌금 해가지고 100만 원 넘어가면은 이미 정치임이 끝나버리잖아. 지사직이 일단 떨어진단 말이야. 지사직이 날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재개 불가능이 돼버려요. 또 그게 비선거권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무죄를 받도록 그 만든 사람이 김만배라고. 왜 법조 기자를 해가지고 뭐 저 판사들 검사들 좀 안다 해가지고 막 그것도 인터넷 신문 기자들인데 별로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재주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탁월한 거지. 예. 아주 그 사람을 잘 그 자기 사람을 만드는 우리 거. 언론계에서는 이 대변이 그런 사람은 소위 구학 기자라고 하지. 구학 기자. 네. 어? 네. 기사는 안 쓰는 거야. 네. 안 쓰면서 완전 로비스트야. 그 로비스트. 맞아.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기자. 그 대법원 판결 훨씬 전에부터 네. 이재명이하고 알아가지고 네. 이재명이가 법률적으로 걸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전과 사범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거 다 해결하는 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제가 저 옛날 참모총장 뭐 수행보안이나 수습보안 하는 거 보면은 기자들이 찾아와. 네. 그래가지고 중량실에 이렇게 면담을 시켜줘요. 예.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그런데 놀 때 보면 표정이 좀 좋아. 내가 보기에 그 당시에는요, 좀 촌지도 주고 그래. 그런, 예, 그런 말은 이제. 그게 몇 년도죠? 그때가 제가 수행보안 할 때는 82년도고요. 82년도. 수석보안 할 때, 중령 때는 92년대예요. 그게 82년, 92년도 이런 식. 80년대, 90년대. 예. 그때는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러면 조금 이제 해군에 대해서 좀 종량 개인에 대해서 혹시 언론을 보다가 좀 잘 써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기력이라는 그 절정이 박근혜 탄핵이지.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좀 그런 게 처신을 잘해. 기자들 국방부 출입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중에 특히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딱 보면은. 그러면 뭐 만찬을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모총장이 김 기자 이러 하면은 예 하고 이렇게 서로가 친해. 그렇지. 느낌이 딱 아 우리 총장님 저 기자하고 좀 좋구나 이렇게 느끼지잖아. 그런 처신을 잘하는 기자들이 있더라니까. 별 볼 없는 기자인데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매체의 파워가 없는데 불구하고 워낙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 김만배라는 이 작자가 그런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대법관도 이렇게 또 이재명 뭐 성남시장도 이렇게 등등. 자주 이제 가서 차 한잔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와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근데, 하다 보면은 이재명이가 야, 김 기자, 내가 네 법정 출입하는데 내 재판 뭐 좀 걸리는 거 알지? 하니까 아, 알죠. 야, 그거 혹시 좀 방법 없겠냐? 뭐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요, 그거 제가 이번 대법원 또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대법관 누구 좀 아는데 제가 또 대법원도 출입하니까 가서 한번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한 거야. 아, 그럼 김 기자 한번 부탁 좀 하네. 하면 또 촌지도 좋겠죠. 근데 그만... 이거는 저는 볼 때 기자도 기자지만 기자도 물론 여기서 역할을 큰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는 항상 보면 돈을 엄청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을 주더래요. 그래. MBC에서도 그 보면 최성호가 옛날에 뭐 거지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거기를 왔대요. 최성호하고 같이 만났대요. 그러고 MBC의 그 PD들, 기자들, 완전히 지금 말하면 대깨문 같은 이런 그렇지. 좌파 언론인들, 최성호하고 같이, 이재명하고 같이 봤대요, 그 영화를. 보았는데, PD가 그러더라고. 지금 글까지 썼어요, 보면은.
이재명이가 돈을 주더래. 근데 아. 돈은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을 주더래요. 수고했다. 아, 네. 이재명이 거의 특기래. 예, 예, 예. 그래서 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뭐, 나 옛날에 별로, 아무 별발이 없었잖아요. 이런 때도 어떤 기회만 있으면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방송, 언론 이런 쪽하고 자꾸 연결을 계속 하고 싶어 하고, 했다면 돈을 큰 돈을 딱딱 줘버리니까 그냥 딱 그 사람들이 돈에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누가 했느냐? 그렇지. 그런 유동규라고 있잖아요. 그렇지, 유동규. 유동규가 책임지고 한 거예요. 어. 이 인간이 그 개발 이거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지. 분양까지 다 이제 이거는 해가지고 돈을 마련한 거야. 그게 이제 왜냐면 정치자금 필요 또 대선 나간다는 게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규모를 큰 규모에 그 작당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는 재판 거래 해가지고 무죄 받아내는 거 주요가로 하고 유동규는 돈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나갈도록 준비한 거래요. 예. 이제 딱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그걸 봐주면서 끼어드는 인간이 누구냐? 바로 이제 박영수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박영수는 뭐냐면 지금 이게 나온 게 그 딸이 딸이 그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이거 많이 껌값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 100억을 약속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화천대유가 이제 15개의 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데 5개를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분양하는 업체 아니지. 그 화천대유 했는데 네. 그 분양을 독점적으로 하는 이른바 분양 전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장이 또 인식이라면서. 그렇지. 그게 바로 박영수의 인척인 거야. 그렇게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이 예. 한마디로 도둑놈 대장의 그거네. 도둑놈 대장의 공범이네. 공범. 딱까리지. 딱까리. 딱까리네. 딱까리. 응? 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경제 공동체지. 경제 공동체네. 어, 박영수가 엮은 경제 공동체에 이재명, 박영수, 어, 김만배. 김만배. 그 다음에 유동규도 보면은 유동규. 지금 750억을 달려갔다는 거 아니야. 750억을. 어? 아, 이거 완전 도둑놈이더라. 그 다음에 남욱이. 남욱 변호사. 이게 지금 1000억을 받았다, 1000억을. 야, 근데 돈 많은 놈들이 저희끼리 또 싸우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면요. 재밌죠? 이재명 혼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네. 진주권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 이재명 캠프는 그, 캠프를 광희의 캠프지. 캠프는 이익 공동체라고 그랬거든. 이익 공동체 맞아.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혼자 먹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만배도 몇천억, 뭐, 유동규도 천억, 뭐, 박영수도 얼마, 뭐, 다 준 거야. 네. 남욱이도 뭐, 천억,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액수가 워낙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조 원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 드릴게요. 정확한 액수랍니다, 이게. 김경률이라고요. 참여연대. 그럼. 참여연대 경제금융 센터 소장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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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경기 뭐 경제지에서 이쯤 이렇게 나왔을 때, 했을 때 경기 경제신문 그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분석한 거예요. 그렇지. 회계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 나왔더라고. 나왔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완전 냄새 팍 나는 거야. 그래 지금 이 사람 결론 내린 거는요. 아, 어떻게 액수, 정확한 액수가 1조 8천억이에요. 아, 1조 8천억. 네. 이 사람 그래 이 사람 제일 전문가니까. 아, 회계적으로 이거를 딱 분석하는 최초의 사람이고. 야, 1조 8천억 원의 예. 돈이 그렇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것을 이제 늑대들이 뭐 남욱 변호사 천억 가져가, 어 유동규 750억 가져가, 어 김만배가 4,040억이지. 4,040억이요? 김만배가? 김만배가 아니 천을 아니야? 화천대유가 577억일 거예요. 1,208억.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이 1,208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한테 가는데 어. 이게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렇지, 말에다가 그렇지. 뭐 말을 세 번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 이래. 이재명이지. 이재명이지. 왜? 어. 자기 본인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거 설계했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 정관이라 그 성남시 정관에 네. 그 성남시장 결재 없이는 집행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전부 그 결재 받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지휘한 거야 지휘. 이 사업을. 아니, 본인이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성남시장 이재명이란 말이야. 이재명이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맨 처음에 그렇지.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이제 뭐 굉장히 여론이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막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가 이 그 국민의힘의 그 의원 곽상도. 곽상도가 이게 연계가 됐잖아.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쪽으로 확 밀어서 국민의힘이 저기 몸통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냐면 아니. 이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보면 그 뇌물 액수가 한 건인데 지금 남욱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박수영 의원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여기 저 경기도 부지사를 했잖아요. 그 박수영이가 쓰면 50억 클럽 얘기를 했잖아. 네. 6명. 네. 근데 사실은 7명이라 그거지. 네. 한 사람 앞에 50억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야. 네. 자기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니야. 네. 남욱이 얘기. 그러면 네. 350억이야. 이재명은 50억씩 주는 거야. 350억 끈값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1조. 2조 이재명 개인한테 그분 것이 남아있는 게 1조 이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재명이가. 이재명 개인한테 딱 이렇게 그걸 저 관리를 저 김만배가 하는 것 같은데요. 아. 1조 이상이 이재명 개인 거로 있다니까. 야. 나머지 저 8천억 가지고 뭐 50억 주고 100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천하동인 그게 저 일곱 사람 배당해 주고 천억씩 주고 예 천억 뭐 해봐야 그게 다 한 그게 6천억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4,040원이지. 예, 예, 예. 그러면 1조 8천억 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저 배당해 준 거 1호부터 7호까지 그렇지. 그게 6천 치고 그다음에 이제 로비 자금으로 50억 클럽이 뭐 나간 거 해봐요. 350억. 예. 그거 다 해봐야 8천억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면 1조 정도 남아 있는 거야, 지금. 그는 어디 갔냐 이거야. 신대동 님도 이 계산에 밝으신 분이야. 아니. 아니 나는 저 크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크게 대별했을 때는 재판 거래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김만배가 주축이 내가 했잖아. 그게 로비 자금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해가지고 정치 자금 마련하는 그거를 유동규가 했는데 그게 뭐 그거는 당연히 개발 입금 나눠주고 배당해주고 하는데도 돈을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하고도 1조 8천억 중에 1조 정도가 어디 갔다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는구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 그러니까. 1조가 어디로, 왜 1조를 준비했느냐? 대선. 대선이지, 그죠? 왜냐면 대선에 우리가 시중에, 저는 이거 이번에 출마해서 그 좀 이야기 들었잖아. 예, 예.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저 들었잖아, 참고로. 1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1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충분히 사람이. 1조 이상 필요하지. 그래서 무슨 1조까지 드느냐. 네.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이 지금 돈도 엄청나게 대선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 네. 사건에서 또 하나 둘째로 또 뭐냐면 보험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보면 사법부 또 민주당 쪽에도 뭐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끌어들이고 뭐 이경재 변호사도 끌어들이고 이경재 변호사는 완전히 최순실 변호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끌어들여 이 가장 이 사회에서 지도층의 지도층급들을 여기저기 다 끌어들여서 보험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로. 네. 만일에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영장에서 보면 김만배 영장에서 보면 곽상도 50억은 뇌물이라는 거지. 그렇지. 영장에. 네. 네? 그게 높잖아. 근데 신대동님이 딱 보시기에 1조는 그분이 갖고 계시다.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장대한 자기 원대한 그 자기 그 남한 자산 군대 계실 때 뭐 회계 이런 건 안 했죠? 안 했지. 주로 뭐 이 저 어? 주관하고 뭐 이랬을 때가 아니에요. 예, 어? 저는 뭐 전투병 장교니까. 네? 전투병과. 전투병.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장교. 아, 전투병과. 전투병이야. 야. 하여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어제 우리 자국전에서
국회 앞에 시위를 한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 사퇴, 네.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첫 번째 집회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유일한 집회 같아요. 네, 예. 최초고.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가 태극기 집회의 첫 번째 원조라고 난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네. 이게 이제 2016년 10월 24일 날 손석희가 이제 JTBC에서 태블릿 PC를 터뜨렸는데 그것을 다음날 25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가 그걸 갖고 도배를 했더라고요. 나쁜 신문이네.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 하야시키는 게 조선일보의 목표구나. 그래서 내가 11월 4일날 11월 4일날 내가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아, 기자회견을 조선일보 앞에서 사하고 앞에서 2016년 11월 4일 그 조선일보 미술관 앞에서 예.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기자회견을 하겠다. 예. 그래서 그날 한 200여 분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굉장히 많이 온 거지. 그걸 이계성 회장 이계성 전에 예. 그 이계성 회장이 장애 집회를 많이 해봐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윤 대변인 내가 지금 190몇 명까지 세다 말았다고. 200명 왔어 그날. 2016년 11월 4일 날. 그러니까 손석희 이걸 보고서 열흘 만에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박근혜 타던 거야. 조선일보가. 결론 내. 네. 그러면 야, 빠르지 난. 그러면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가 가면 쭉 따라가요. 완전히 그 기레기들처럼. 그러니까. 어? 따라가거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조선일보 앞에 가가지고 조선일보 절독과 TV조선 폐지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내가 열어요. 그래 한 조선일보 구독자가 많이 빠졌잖아.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엄청 많이 빠졌어. 그게 이제 11월. 맞아요. 그게 불과 우리 난이 정치 메커니즘을 언론 메커니즘 알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조선일보 앞서면은 다 따라가야 돼 있거든.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내가 3년간 직결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글도 쓰고. 이제 목을 풀 때예요. 이제 이 방송을 할 때. 아. 네? 집권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거의 목을 풀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게 탁 터지더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아, 이건 신의 메시지였구나. 네. 내가 다시 나오게 한 게. 아, 거였구나. 그게 탄핵.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랬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 박근혜 대통령 저 임기 초반에 대변을 하셨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벌써 3년이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탄핵이 막 생겼다. 내가 딱 나오니까 야, 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른바 소위 국민의 집단적 린치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윤창중 그 대변인께서 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 같으면 그 버텨야 돼. 버티다니 무슨 소리? 대변인 계속 해야지 하면서 대통령을 지켜야지. 대통령. 아니 대변인 자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을 했지. 네. 아 그때. 네, 아니 그때가 네. 너무나 이 좌파들의 그 공작에 다 우리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경질을 시킨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그 진실을 밝혀야지. 문재인 이야기처럼 뭐 있잖아요. 검찰하고 적극 협력. 그럼 적극 협력해가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한마디 하라며. 저 미국 그 당시 저 무슨 정부예요? 그 저 부시 정부? 아니 저기 클린턴. 아 클린턴 아니지. 부시 아니야 부시. 부시. 부시 대통령 행정부하고 협조하고. 아 바이든. 아니 저 트럼프? 아니 저 그 버락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그쪽하고 즉각 협력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또 와싱턴 DC 경찰청하고도 협조하고 검찰 그래가지고 경찰은 경찰 또 검찰은 검찰 이렇게 적극 협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 아무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랬는데. 그러니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죽잖아. 아, 물론이죠. 나는 최순실의 마음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처럼 당한 거야.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결국 뭐냐? 내가 당한 게 4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창중 사건이라는 건 사건도 아니지. 그 사건을 만든 거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지. 너무 가거든. 너무 가거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하는 거야. 맞아. 대통령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어? 그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윤창중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 이걸 타겟을 딱 관역을 설정한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버텨줘야지. 네. 응?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딱 떨어진다. 그런데 나를 자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무너진 거야. 네. 그게 탄핵인 거야. 그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이야. 맞아. 그러니까 물러나서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딱 물러나라라는 통보를 받고서 전화를 끊으면서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은 끝났다. 아, 그렇지.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핵심 참모도 못 지키면 네. 본인이 위로 뭐라, 왜냐면 내가 내 입으로 99.9% 인사를 발표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 걸고 몸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네. 그러나 윤창중은 뭐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윤석열 말대로 사람을 향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거야. 그 무시의 뿔처럼 그렇게 저렇게 쓰는 경우는 아니 무시. 그렇지. 무시의 뿔처럼 일을 한 거야. 국가를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냐 문재인이냐 그 선택에 있어서 문재인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이 꼴이 난다고 난 이미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를 자르는 거야. 그건 뭐냐?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놈들이 나한테 대해서 조언을 했겠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겠지. 그러니까. 그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물러나는 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은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를 경멸하는 눈빛을 쏴보면서 어? 왜? 네? 왜? 어떻게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냐고. 어? 아. 그러나 내가 딱 그 자리에 그랬어. 내가 정치 부기자를 오래 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앉아가지고 언론이 날 어마어마하게 조질 때 내가 그 200자 원고지가 난 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앞으로 이 내 집거 생활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 3년 정도 나는 밖에 안 나가겠다. 근데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그 원고지에다가 내가 밖에 나가면 반드시 이 제목으로 글을 쓰겠다. 네. 아, 그 피정. 아니, 거기서 피정은 나중에 얘기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딱 써요. 아, 책 제목을 일단 딱 정해놔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보수 몰락까지 얘기는 하시는 거고. 하나는 해야겠지. 아, 그게 초기 있었어. 내가 내 사건이 나가지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우리 집사람이 증언이야. 증인이야. 내가 보수의 몰락.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의 사태를 얘기는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4년이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난 거예요. 내가 그걸 딱 지켜봤어. 어? 이러면서 와이터를 지켜보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우리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여보 저 신나지 않다 박혜수님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볼 때 나온다 이거 끌려 나온다 그러면 그 사건 나고 한 1년 후네 그렇죠 야.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볼 때 이걸 저 악다구니들의 공격을 대처할 능력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밑에 청와대 참모들도 그걸 보좌할 사람이 없다 안 된다 이건
저거 무너진다. 저거 무너진다. 제가 여기 얘기를 들으면서 막 소름 막 소름을 끼치시네. 제가. 왜냐면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제가 종편에 있는데 방송을 많이 나갔거든. 그렇지. 많이 보셨지. 그런데 나는 그때 뭐냐면 세월호 7시간이라는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잖아요. 그 소설은 뭐냐, 윤창중이를 조질 때에 썼던 그 소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실과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저 윤창중.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게 MBC에서 그 미국산 소고기 뭐 광우병 걸려서 사람 죽는다.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럼 MBC 때. 계속, 예. MBC, 어쨌든 MBC 이게 MBC가 그랬다든지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기획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이게 먹히니까. 먹히니까. 내가 만약에 빨가벗고 빨가벗고 참 우리나라의 문제야. 빨가벗고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고 내가 그 여자한테 성행위를 요구하다가 거절하니까 강간을 하려고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도 그대로 났어요. 그거를 그냥 그걸 그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금 조선일보 정치부장이야. 정우상이라고. 그런데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조선일보하고 난 타협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에 법적으로 좀 그랬다면은 조선일보가 쓴 게 아니야.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써. 워낙 많으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미국 워싱턴의 검찰과 경찰이 나를 가만히 뒀겠냐. 그렇지. 그럼요. 근데 미국 워싱턴과 경찰과 검찰은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대단하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언론 방송이 다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워싱턴으로 가는 거야. 다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처음 거짓말인 거지. 야, 근데 미국. 근데 얼마나 웃긴 거가 있냐면 워싱턴 경찰 안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포. 교포가 이게 완전 대깨문이야. 이게 소위 말하는 언론한테 거짓말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지. 이런 법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말이야. 내가 미국에 이걸 하려면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해? 그러네. 응? 이거 나쁜 놈이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기복 칠보 소위 말해 거짓의 산이라는 표현은 그건 당해본 사람이 한테는 가슴이 딱 오는 거야. 심지어는요 윤창중 딸이 파혼을 당했다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게 언론에 다 났어요. 윤창중 딸이 파혼했다. 근데 나는 딸이 없어. 나는 딸이 없는 거야. 그래 딸이 하나 생겼네. 심지어 해외 유학 가 있던 우리 아들까지도 전부 다 전화 받았다. 우리 대한민국 기자들이. 나빠요. 그자들이.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 학교까지 찾아온 거야, 기자들이. 교편 잡으신 모양이죠? 네, 그 당시에. 나쁘다, 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학교에서는 윤창중이의 부인인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 집사람이 얘기한 사람도 아니니까. 몰랐어. 근데 오늘 갑자기 기자들이 막 수십 명이 닥쳐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달라붙으니까, 목동에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학생들이, 원래 오늘 이 얘기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기자들 달라가가지고, 기자를 나가라고. 중학생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고. 나쁜 놈들. 그리고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팔을 거치고 나와가지고, 나쁜 놈들이라고. 사람은 이렇게 매도하고 하다가 그것도 무절해가지고 학교에 오느냐. 그 참.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결국은 학교를 그만뒀다고. 못 다니겠는 거야, 애들. 그냥 완전 집안을 그냥 그야말로 작살을 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그 견뎌 나왔는데. 아쉽다, 참. 그게 뭐, 이게 살아있는 역사지, 네,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보수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건드려가지고, 쭉 들어가잖아요. 그걸 죽여. 그러면 다음, 타격 시켜 죽이고 완전히 지네 텃밭이야 지금. 그런데 그때의
그 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기자들이 예. 뭐 그때 이제 그 앞장섰던 뭐 차장급 차장 안 되는 급들 이런 급들이 지금 언론사에 전부 간부야. 아 참. 이 자들이 박근혜 탄핵에 전부 다 앞장선 거야. 그 이 자들이 문재인 청와대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워싱턴 특파원, 뭐 도쿄 특파원 이런 언론사의 요직을 다 하고 맡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미 기득권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 탄핵이 네. 억울하고 한 문제는 네. 단 한 줄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제가 이번에 많이. 근데 그 자들의 배우는 누구냐? 배우 오야봉은 박지원인 거야. 박지원. 이게 뭐 민노총이 뭐 물론 민노총이란 조직에 물론 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그야말로 원격 리모컨처럼 움직이는 인간이 누구냐 박지원인 거예요. 근데 박지원도 그 하다면 전부 돈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하지. 그 박지원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거 다 나왔잖아. 김대중 정권 때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받았고 다 나왔잖아. DJ 비자금이 또 그러니까 이 조단위가 있잖아 조단위 지금 이재명이가 말하는 그 1조 8천억 그 중에 1조는 이재명한테 갖다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이가 언론사에 뿌린 그 소위 말하는 장학금도 천문학적 숫자야 천문이죠?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론을 보면 알아. 아 이미 이게 이재명한테 넘어갔구나. 지금 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뭐 10원도 뭐 누구랑 기자들하고 밥도 먹을 사람이 아니야. 아 짜요? 네. 뭐 이건 뭐 아예 인식하구나. 아예 밥은 집에 가서 먹고 홍준표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은 그건 인간 무너지지. 정치를 27년 했던 사람이야. 그럼. 요번 캠프 봤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 처음에 출발. 사람이 없어. 홍준표. 사람이 없죠. 사람이 안 따르는 것 같아 보니까. 혼자 한 거지. 혼자 자기하고 조경태하고 그다음에 여명이라는 여자 그 서울시 비례대표 자기 대표할 때 시켜준 사람. 박근혜 제명할 때 앞장섰거든. 여명이가. 자 그런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언론계가 어떤 입장이냐면 이재명한테 다 넘어간 거야. 그래 났네. 네? 아,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선우정이 그 칼럼을 보고서 기절한 줄 알았잖아. 나 진짜 이거 조선일보. 나 조선일보 이게 조선일보 맞나 싶더라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지금 윤석열의 경우는 매일 하루씩 꼬투를 잡아요. 말해서. 네. 말. 응? 심지어는 뭐 그저께 또 나와바리 뭐 이런 나와바리 호남은 나의 나와바리다 나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홍준표한테 막말 프레임을 씌웠던 것처럼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도 언론이 그렇게 이제 딱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말 실수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한 하루 종일 한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꼬투를 잡으면 이건 윤석열 못지않을 거라고. 말을 가장 함부로 하는 게 누구냐? 이재명이거든. 어때요? 품격 없이.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뭐, 여권의 홍준표지. 망사람. 그 사람, 맞아. 홍준표보다 훨씬 더 심하죠. 더 심하지. 네. 홍준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걸러졌고, 네. 이재명은 아예 그냥,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 나왔다.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냐면,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이 게임이 지금 아주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는 위태롭다 보는 거지. 네. 네. 첫 번째가 뭐냐?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손 잡을 겁니다. 홍준표하고 유승민 둘이 네. 둘이 단일화시오.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저 윤석열이가 원래 지금 그 야당 이준석 대표 자체가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 얼마 전인데 그걸 또 뭐 옛날 이야기처럼 잊어먹고 있는 거야. 아 윤석열은 곧 정리됩니다. 그렇지. 야. 어? 그리고 나는
유승민 의원을 그렇지. 대통령 만드는 게 자기 소원이다. 야. 그리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나 당 대표 나간다. 그리고 윤석열은 곧 정리된다. 그랬지. 그런데 그 막 그때 말이 많았잖아.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알려진 게 한 한 달 좀 더 됐고. 아, 그래, 그렇죠. 그 방송한 건 3월 달에. 그렇지, 3월 달, 3월. 대구 매일신문 예. 유튜브에 예. 그 얘기를 한 거지. 아, 네, 그런 당 대표가 근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쇼를 또 쇼는 잘해. 팔자 그럼 또 야 젊은 사람이. 아, 나도 그런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네. 나도 그림을 딱 일자로 반듯하게 그렸지. 군대 갔다 오지. 이게 뭐 팔자 그림이 어디 또 그때 펭귄 그림도 아니고 말이 이상해요. 그게... 아, 그런 사람이 당 대표를 하면서 정권을 그 교체하겠다. 한데 염두에 둔 사람은 유승민이야. 그리고 자기가 정리한 사람은 윤석열이야. 그러면 끝난 거죠. 그 배우는 조선일보고. 조선일보.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홍준표가 뜨고 이거 다 그냥 유승민이 대통령 만드는데 홍준표가 그걸 부리기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이준석이의 그 팔자 그럼 그런 것은 추미애의 그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 추미애가 옛날에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추미애도. 이렇게 그렸다니까? 그렇게 그렸어요. 아, 예전에 금방지. 예, 그 금방지고 금방지였지만. 그들먹거리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들먹거리는 거 뭐가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게 너무 큰 옷을 입은 거예요. 아. 의시되는 거 있잖아, 의시되는 거. 의시되고 네. 자랑스럽고 뭐, 네. 뭐, 막 이런 그런 네. 그 마음이죠. 진짜 막 보면 예. 막 속이 메시껍지. 그렇죠. 그 마음이죠. 근데 이준석이 그러더라고.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지율도 지금 하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발 당한 것도 많고, 그 뭐 이미지 자꾸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도 좀 하락이 되고 있고, 또한 윤석열 지금 계속해서 나온 것들이 부인 문제, 뭐 장모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모는 감옥에 가 있고, 뭐 부친이 연희동 자택에서 수상한 거래 이 문제로 나오고 있고 장모의 주가 그 주가 조작 부인의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들이 또 홍준표나 뭐 이런 저기가 계속 상 뭐 이렇게 계속 뭐 그냥 헐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좀 이렇게 야당 자체가 좀 이상한 그리고 야당이 또 대단히 지금 홍준표는 정확히 말하면 정체 정체. 그러니까 역선택 그 약발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야. 홍준표가 물론 뭐 높은 지지율이 나와서 소위 뭐 언론에서는 2강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건 완전 조작이지. 그렇죠. 아, 완벽한 조작. 유승민이 인도에 대고 돌아가는데 윤석열이 완전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상징적으로 제일 또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윤석열이 하는데 윤석열이 너무 악재가 많아. 대장동 사건에 유일하게 걸려있는 야당 후보잖아요. 연루돼 있단 말이야. 왜?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만들어 측면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사실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부친 그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김만배 누나한테 어떻게 팠냐 이거야. 그렇지. 그거는 확률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 대장동 그 수익의 그 종잣돈이 부산 주치은행에서 주로 대여를 받은 모양이에요. 대출을. 근데 부산 주치은행 비리 사건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게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또.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지금 김홍일 그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이거 수사해가지고 부산 주체은행 이 사건을 대충 덮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지금 그 여당에서 계속 지금 물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윤석열이가 계속 이게 일로가 되어 있는 거야. 대장동 사건에. 근데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 지금 이게 주범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물타기 하는데 이게 이용당하고 있다. 그러고도 남을 자. 당연하지. 그쪽에서는 당연히 이용하죠.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사건에 막 걸려 있는데 이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대선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간다고. 해결된 것도 없는데 더구나 요즘에 또 뭐 윤석열이 계속 뭐 천공수성인가 뭔가 계속 이게 무속인하고 그렇죠. 계속 연관이 있는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에 진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다는 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우리들 정말 우리 국민들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그 자기 주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 뭐 10년, 20년 전에는 몰라도 최근 10년 이내 정도는 관리를 하잖아요. 자기 주변 관리를. 평생을 하지. 평생을 이제 뭐 대통령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 된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지. 그러다 갑자기 지금. 윤석열 씨는 지금 뭐 지금도 이게 꿈인가 생시가 그럴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전도 아니고 1년 이내 일이야, 이게 지금. 그렇지, 다 1년 이내. 1년 이내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모든 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때문에 계속 올라간 거 아니야, 인기가. 조국 추미애. 네, 조국 추미애. 그래도 네. 1년 됐는데,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시까지. 그게 네. 무슨 저, 도산지, 뭐 스님인지, 뭐 스승인지, 뭐 이런 사람 노잖아요. 그거 보니까 저도 한 들어가 봐서 궁금하잖아. 한나가 머리를 탁 도사처럼 해가지고 수염을 길어가지고 딱 풍모를 보면요 도사 흉내를 많이 냈더라고. 옛날 우리 만화책 이런 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게 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야 참 황당한 주장하더구만. 그런 사람한테 아니 검찰총장을 언제 물러나야 되느냐 그런 것도 조언을 받고 처신 하나하나를 중단 그 사람 조언을 받은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 검찰총장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그 뭐 이게 뭐 무속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 상담을 한 건데 그렇죠? 네. 뭐든지 다 물어보고 했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탄핵까지. 천공수승이라는 사람 입에 다 나오잖아. 그러면 박근혜 탄핵도 이게 박근혜가 탄핵을 만약 안 당하면 이 수사하다가 이게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그 천공수승이 수사를 하라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대로 한 거야. 왜냐면, 박영수 씨도 있으면서. 그렇지,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다 했더라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고집이 보통이 아닌데, 하야를 해야 되는데, 하야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탄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수사를 계속 하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안 하고, 내가 그 사람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예. 내가 받아들이는 게 없다. 그 믿지 않는다. 이러면 또 차원이 틀린데 네. 그대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만난 것도 보면 부인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해서 만나게 됐고 그래. 근데 김건희가 보면 2007년도에 벌써 국민대에 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뭐 표절을 국민대에서 다시 재조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이 뭐냐.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이제 그런 걸로 네. 무슨 연구? 운세. 수사 박사학위 논문이 예, 박사학위 논문이 그래요. 운세에 관련된 예. 운세되고 이거 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김건희는 완전히 이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아, 김건희가 박사입니까?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대단하네. 인지하셨어요, 지금? 나 그 몰랐어요. 세상은 국민대에 다 아, 저는 박사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저는 박사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뭐 이게 전부 이게 이거 문제고 박사학위 논문을 또 해준 그 교수도 지금 뭐 이 인터뷰를 하려니까 그냥 다 싹 자취를 감춰버리고 나오지도 않잖아요. 국민대학교.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대 교수들이 지금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하나 알고 가시네. 아니 그렇게 참. 네. 진짜 고학력 소진자 좀.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김부선 씨가 요즘에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김부선이 한 얘기가 지난번에도 누구를 이렇게 이게 누구 이제 이게 누구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는 이재명을 찍지 않고 이낙연을 찍었다. 옛 애인 이재선을 아니 이재명을 찍지 않고
이낙연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요즘에 인터뷰한 게 이재명 낙선운동 선포식을 하면서 유세장마다 따라다니고 쫓아다녀서 반대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김부선 씨가 아주 굉장히 그 양반 하여튼 뭐 대단한데 네.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돼. 근데 네, 뭐 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뭐 예. 많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아,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또 할 말씀 지금 야권에 대선 후 이게 출마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안철수가 곧 출마 초일킨다. 예. 이 뉴스 나왔거든 안철수. 예. 지금 조용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출됐고. 그 다음, 김동연. 그렇지. 이 사람이 10월 24일에 신당 창당한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 10월 5일날 출마 선언했고, 국민혁명당에도 또 10월 15일날, 이번 주, 내일 모레, 그, 대선 후보가 정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또, 범야권에 움직임도 계속 있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분들 그냥 흙 고생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국민들이 염망하고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이게 뭐가 매칭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이거는 당연히, 출마 포기시키고, 감옥 보내는 거 순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고 우리 가냐 할 필요 없고. 그렇지. 우리 저 야권의 범보수 진영의 후보를 정말 대통령 감으로 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래가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요 국민들 합병나요 합병.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참 밀란 전야예요. 밀란 전야 밀란. 맞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밀란. 네. 그렇죠. 어? 네. 분노의 폭발.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예. 이른바 보수파의 밀란. 밀란. 네. 마음속에서 이미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저 자국전. 네. 자국전이 저런 이제 이 활동을 주도를 하는데. 네. 자국전에서 방향을 잘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많은 분이 동참을 해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예. 자국전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예.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데 예. 앞으로 자국전 솔저 솔저 솔저라고 해가지고 자국전사 예 자국전사 저희들이 우리 자국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국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싱크탱크로 우리가 오케이. 자신이 있고 네. 어제 우리가 국회에 가서 한번 처음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상당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입장 발표하는 날 어떻게 또 하필 그렇죠. 정하다 보니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참. 그래서 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순발력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논객들 행동하는 논객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국민의힘 이상으로 우리가 아주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벌써 지금 우리가 1시간 이제 29분 동안 토크를 했는데. 아, 오래됐네. 오늘 뭐, 이 정도에 마무리하고. 아, 예. 아주 오늘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네, 저는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예, 예, 예.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금 저기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무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고 이러면서 이 좌파 민주당에서 그냥 뭐 온갖 짓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고 있으면서 보면 이 그동안은 숨어서 그 활동하고 행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박 대통령이 저기 탄핵 이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좌파들의 실체라든가 맨얼굴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또 대통령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우리 40년 저기 네. 정치부 기자
출신 우리 윤 대표님께 보시더라도 그랬을 때,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탄핵을 당함으로 해서 이 좌파들이 전부 민낯이 다 드러나요. 뿌리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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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밝혀진 거 이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어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여든 야든 제대로 된 후보가 지금 못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군에서 이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 좋은 진짜 우리가 찾는 제3의 후보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그리고 이 좌파들 싹 쓸어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막 그런 희망을 가져봐요. 아, 좋습니다. 예, 네, 맞아요. 저 맞습니다. 오늘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 됐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재명의 몰락 또 국민의힘의 대변혁. 또 내년 3월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우리의 그 참 신념 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 전선이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심재동님은 뭐 우리 요원은 아니시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윤창중 관람상 TV 운영에 여러분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주세요. 아 근데 서청대 앞에 가서 한번 그거 한 번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 방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